예. 와, 그거 좀 정리하고 진짜 뭐 했는데? 깜짝 놀랐어. 그 정도는 나와야 하니까. 그, 뭐지? 정리를 보는데, 네. 오메가선을 정지했다가, 예. 링제로 날개를 달았어. 예. 그 정도는 해야 돼요. 그래, 어디서 바꿔놓고 살지. 근데 너무 많이 했던 거는 그 부분이 예. 되게 깜깜하네, 이거. 맞아요. 그래야 작업이 되지. 사람이 그 정도로까지 꼼꼼하지 않으면은 주문 작업 못 받아요, 진짜. 일단 자기 자신한테 굉장히 엄격해야 그래 남한테 넘겨줄 때도 후회스럽지 않게 넘겨줄 수 있어요. 오히려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. 자기 작업량이 많이 있는데 괜찮겠어요. 되게 천천히 하는데 퀄리티는 뭐라 하는 거예요. 아 너무 좋더라고요. 그런 분이면 믿을만해요 진짜. 100% 좋더라고요. 그러니까. 지금 난 내 작업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. 정말 꼼꼼해요 진짜.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. 아, 내가 옆에서 보고 있으면 승질나. 그냥 대강 넘어갑시다. 이래도 아, 만족 못하겠어 이러시는데. 지금 이 작업도 지금 만만치 않은 작업이에요. 이 작업도 지금 하시고 있는 이 작업도 네. 이 작업도 지금 만만치 않은 작업이에요. 그냥 타협을 안 하시죠 또. 진짜 열심히 하신다 그런 말이 있어요. 이 머리카락 하나를 다 잡고 있는데. 아니 근데 저는 이미 여기에 계속 붙어 있기 때문에. 그러니까 붙어 있으면서 성향이 다른 거. 선생님 저 연관 펌프 말하는 거예요. 그러셔야, 예, 진짜 그러셔야 할 것 같아요. 요구하세요, 그거를. 어디다가요? 뭐, 요, 문화센터나 평생교육에서 나 1년 할 건데. 아, 할인조회장. 예. 나 1년 미리 돈 다 낼 건데, 좀 어떻게 안 돼요, 뭐 이러면서. 아, 1년치 다 돈 다 내는 건 좀. 내가 여기 지방령 할 테니까. 그래요. 예. 뭐 좀 해달라, 이런 식으로. 내버렸는데 연관이었던 거. 그니까, 그럼 막 할인, 막 이렇게 액수도 할인해주고 하자는데. 그런 걸 요구를 하셔야지. 근데 차가 그렇게 하란 말은 못하겠네 진짜. 차가 무서워서 나도 너무 힘들어. 못하겠다. 차 합자체가 이게 너무 힘드니까. 이거 1년 동안 살아도 아무 아니야. 1년 동안 사포질은 너무 생각해봐요 진짜. 아무 아니야. 이게 친구한테 왼손 잘 쓰는지. 아.